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입니다. 김흥태 씨는 2017년 8월경 감춰뒀던 계약서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. 사생 아니니까 제가 들은 트집 잡을 일이 아니잖아요. 아,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출석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회피하시는 거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. 예. 네. 한테 뭐 그 다시 전화 왔더라고 할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선 공무원분들 본인께서 인지를 잘하고 계셔야지 제가 절차에 말씀드리면 본인께서 인지하기가 쉽겠죠 본인의 판단이고요 네 예. 한 번 좀 오셔가지고 천천히 꼼꼼하게 창피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꼼꼼하게 다 읽어보신 이후에 저한테 말씀하세요 금융심의제 원칙이란 뭔지 혹시 아세요?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. 약속을 잡고. 모르시면서 질문 안 하세요, 이런 거.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출석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회피하시는 거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. 금융심의제 원칙이란 뭔지 혹시 아세요?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. 약속을 잡고. 모르시면서 질문 안 하세요, 이런 거.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출석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회피하시는 거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. 개인적인 사생 아니니까 제가 들은 트집 잡을 일이 아니잖아요. 아니 뭐 대충대충 하실 거예요? 대충대충 해드리고요. 저도 뭔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지금 출석을 거부하신 겁니다. 아시겠어? 아시겠어요? 지금 본인은 며칠만 시간을 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출석을 지금 거부하신 겁니다.